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. 난 술한테 지는 걸 용서할 수 없다. 싫어하는 말은 술 취했네. 제일 싫어하는 거는 술 마신 후에 숙취해소제 먹기라고. 그때는 약간 술이한테 난 지면 안 돼. 숙취해소제를 먹는 건 전 아직도 반대. 쪽들끼리 하는 이벤트가 있다면서요. 그게 뭐예요? 이제 2024년까지 이제 4회 대회가 됐고 이제 곧 5회 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1월 1일마다 우리 이제 밥 매일 만나니까 이제 그 술을 꼭 이날만큼 마시자.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술 배틀이 이제 되게 시작합니다. 주량이 누가 네, 누가 이제 센가. 그래서 이 뭐 3회 때는 저희 형이 좀 만취를 해서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을 흘렸다.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패배. 근데 다음 날 일어났는데 저랑 형은 골골대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미 운동도 갔다 와서 이미 해장을 끝내놓으신 상태. 그래서 지금 4회 대회까지 저희가 전패를 하고 있어요. 아니 그럼 셋이서 아버님까지 네. 이제 세 분이 마신 술 뭐 그럼 다음 날 세 보면 뭐 어떻게 돼요? 그러니까 소주로 치면은 인당 5병 이상은 넘기고 이제 들어가니까 그 모습을 보시는 어머님 뭐라 그래요? 되게 한심해합니다. 되게 한심해합니다. 그렇지. 되게 한심해하시지만 다행인 건 1년에 한 번이니까 이날만큼은 좀 용서해 주는 날이 돼가지고 약간 저희 가족만의 이제 이벤트가 돼가지고. 그 연세가 몇이신데 그렇게? 네, 62년생이신데 아직까지 좀. 대단하신데. 네. 이야. 아버님께서 평생 뭐 축구하셨고 네. 운동을 그렇게 지금도 많이 매일 하셨을 네, 하셔가지고. 그러니까 뭐 건강하시구나. 건강하시다. 그래서 이제 곧 2025년이 오는데 형이랑 저랑 우리 한 달 동안. 연말에 많은 약속이 있어도 그것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1월 1일만 노리자. 이제 더 이상 들 수 없다. 그 민호 씨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. 난 술한테 지는 걸 용서할 수 없다. 제일 싫어하는 말은 술 취했네. 제일 싫어하는 거는 술 마신 후에 숙취해소제 먹기라고. 좀 약간 넘치는 열정에 했던 말들이었어요. 그때는 약간 술이한테 난 지면 안 돼. 왜냐면 막 그 술에 취하면 막 혀도 꼬이고 약간 이상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거 보여주기 싫어서 했던 말이. 근데 마지막 그 숙취해소제를 먹는 건 전 아직도 반대.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. 그렇다면 아 그렇다면 생각이 달라지는. 그 반대하던 민호가 드디어 찾았습니다. 내 몸에 맞는 숙취해소제.